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 메카드 레이싱 게임이죠. 스테이지 26. 목표는 9500m 주행하는 겁니다. 자, 테로 엄청난 능력을 지난편에 보여줬었어요. 근데 테로는 빠르지는 않아서 지금은 안 맞을 것 같고, 윙톡 섬광 번개 화살이나 베노사의 어둠의 창도 좋지만 이 테로의 프리징 팡만큼은 안 되네요. 자, 뭐 다른 애를 좀 써볼까? 캉시. 그래, 캉시를 좀 써보자. 캉시 파랑색. 자, 아마 이걸로 클리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바로 끝내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피닉스로 해야 되긴 하거든요. 캉시. 자, 반다인이 스킬 카드 하나 좋겠지. 오, 파란색이 생각보다 괜찮다, 색깔이. 좋았어. 어, 속도가. 파란색 스킬이 뭐지? 아, 이거 꼬마 강치를 나오는 거. 빰빰빰빰빰빰. 파란 거는 그거였고, 빨간 거는, 아, 저 미사일 나가는 거. 저것도 아마 윙톡의 번개 화살이나 베노사의 무슨 죽음의 창이었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캉시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앞에 장애물이나 자동차를 부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스킬이. 범프. 이거 슬링샷 말고 이것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야. 좋았어. 자, 25초 남았고 6000m. 기본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애들을 없애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슬링샷을 하든 범프를 해야 되는데. 자, 캉시. 어, 8000m 잘 뛰었어. 빠라라라라. 어, 캉시도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클리어를 해야겠죠. 보자. 피닉스. 피닉스. 검은색 피닉스로 가겠습니다. 자, 아이템 없어도 아마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9500m. 지금 S급으로 했나, 근데? 기억이 안 난다. S급 아니면 좀 힘든데. 자, 슬링샷. 오! 오, 빨간색 스킬카드. 아니다, 이거 지금 B급이다, B급이야. 그래도 깰 수 있겠지? 아, 파란색 스킬카드야, 왜?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아까 전에 빨간색 스킬을 썼기 때문에 클리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B급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빨라, 피닉스는. 좋았어. 점수도 좀 올려야 되는데. 자, 25초에 6000m. 야, 그래도 뭐 여유가 있진 않네. 아! 파란색! 아깝다. 빨간색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애들을 없애버리면 이게 기술을 쓸 수가 없잖아. 9500m 안 되는구나, 역시. 아니야, 마지막. 3. 어, 성공성. 9000. 9505m. 별 하나. 아. 오. A급 카드, 캉시, 독가스 분출. 자, 이렇게 B급으로 해도, B급으로 해도 클리어하는 실력이 됐어요. 자, 그럼 S급으로 해서 한 번 더. 한번 점수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템도 뽑아가지고, 빨간색 스킬.
돈 필요 없어 지금. 아 파란 스텝 말고. 아 이거 잘 안 나온다. 제한 시간 10초. 시간 10초는 좀 너무. 아 이 돈 엄청 잡아먹네. 어 제한 시간 30초. 어 이게 엄청나죠. 부스터 게이지 플러스 50%. 게임 시작. 반다이니 카드를 뭘 줄까? 빨간색을 주면 좋겠는데. 빨간색. 아이 파란색 줬어. 파란색은 쓰면 근데 좋지가 않아요. 스킬 아 이거 자 출발은 뭐 별로 네 어 이게 좀 그렇다. 좋았어 빨간색. 부딪히면 안 되고. 어, 이번에도 살짝 위험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그 먼 쪽에다가 스킬카드를 주는 거잖아. 자, 6000m. 오케이 스킬카드 빨간색. 오 완전 좋은데? 자 7,800m 20... 아 이런 시간 보다가 아 또 부딪혔어. 16초 자 스킬 아이템까지 쓴 거 치고는 좀. 아, 이거 저 빨간 거 썼어야 되는데. 만 미터 살짝 넘었네요. 별 두 개. 좀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 26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뭐 피닉스가 제일 좋죠. 예, 피닉스가 최고야. 빨리 달린 데는. 그래도 B급으로도 예, 충분히 26스테이지 정도까지는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터닝메카드 레이싱 게임 스테이지 26까지 클리어 해봤어요.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